If not the dream, we do not the battle. 친구 집 가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헤라입니다. 오늘 원래 대가리를 해드려야 하지만 오늘은 제가 신발 리뷰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브랜드는 터치그라운드입니다. 네, 일단 터치그라운드는 국내 최고 스니커 컬렉터이신 최영 디자이너 분이 탄생시킨 브랜드라고 들었습니다. 이 브랜드 이름의 의미는 제가 아까 한번 들어봤는데요. 첫 발을 내딛다라는 의미로 바닥에 닿다라는 영어 단어인 터치그라운드를 사용해서 만드셨다고 하네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나온 빈티지 상품들을 오마주해서 터치그라운드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빈티지 스니커즈 3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신발은 빈티지 러닝 스니커즈입니다. 70년대 초반에 아메리칸 스타일의 러닝화를 베이스로 디자인한 스니커즈인데요. 일단은 컬러는 블루하고 화이트가 있습니다. 블루는 색깔이 너무 쨍하지 않아서 더 빈티지스러운 것 같고, 이 신발들 뒤에 여기 뒤에 부분과 여기 앞에 부분에 보시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더욱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테슬을 부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끈을 끝에서 두 번째만 끼우고 테슬 뒷부분으로 끈을 넣고 다시 신발에 끼워주시고 다시 테슬에 끼워주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쉽네요. 테슬 탈부착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외출할 때 오늘은 좀 화려하게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테슬을 부착하시면 되고, 아니야 오늘은 좀 심플하게 그냥 꾸안꾸 느낌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테슬을 이렇게 탈부착해서 이거를 빼시면은 더 심플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티지한 느낌의 러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러닝화를 사고 싶은데 흔한 스타일 말고 좀 개성 있는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스니커즈를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짠! 두 번째는 빈티지 루키 오지 스니커즈입니다. 이 운동화는 이 운동화는 80, 90년대 빈티지 농구화에서 많이 쓰던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컬러는 일단 화이트, 블루, 네이비죠? 네이비, 블루, 아니지. 블랙. 화이트, 네이비, 블랙, 그리고 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질은 100% 모두 다 소가죽이라고 하네요. 제가 촬영 전에 한번 신어봤는데 그래서인지 착용감이 너무 편해서 잠들어 버릴 뻔했어요. 터치그라운드 인솔이 모두 다 쿨맥스 재질이라서 땀 흡수와 건조에도 강하고 오래 신어도 매우 쾌적하답니다. 이 스니커즈도 마찬가지로 테슬이 탈부착이 가능해서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테슬이 없을 때는 그냥 요즘 유행하는 무난한 스니커즈처럼 신을 수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테슬 탈부착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고 무난해서 캐주얼 룩부터 스트릿까지 어느 룩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신발은 친구 집 가고 싶네요. 마지막 모델은 빈티지 테니스 스니커즈입니다. 70년대 초반 테니스 클래식화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운동화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전통 방식을 복각해낸 벌카나이징화라는 건데요. 벌카나이징이 대체 뭘까요? 저도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으니까 자막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마를 이용해서 제작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가마가 제가 아는 드는 그 가마인가? 오리지널리티를 살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펀칭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테슬을 뗀 게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테니스화는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신으면 좀 늙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여서 별로야 라는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성 있는 테니스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화입니다. 신발 리뷰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터치그라운드에 슬로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We are the best, we do not tell. 네,
If not the dream, we do not. 아니다. If not the best. If not the best, we do not dream. 최고가 아니면 꿈꾸지 않는다. 띵원이죠? 띵원 아닌가요? 그래서인지 오늘 리뷰한 신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정말 고급지고 신었을 때 착용감도 너무 좋았고 좋은 퀄리티를 선보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진심으로 사비를 들여서 살 생각이 있을 정도로 신발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지금 가방팝에서 터치그라운드 상품을 구매하시면 쇼핑몰 최저가에다가 와우. 더블 적립금 와우. 지급 찬스까지 있으니 빨리 가방팝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 잊지 않으셨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더 빨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아, 좋아요, 구독.